자, 이게 필립스 소니케어 전동 칫솔인데요. 얘가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충전도 안 되고요. 아무 반응을 안 해서 배터리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한 사용한 지 3년이 됐는데 배터리가 수명을 다 했겠죠. 그래서 일단 배터리는 주문을 해놨는데요.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불에 4개? 이게 이제 하나 더 있어서 걔도 교체할 때가 된것 같아서 일단 10불에 4개하고 배송이 5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주문을 해놨고요. 얘를 지난번에 분해해서 일단 배터리가 원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그 진동이 약해서 고치는 거를 몇번 했었는데 배터리 교환할 때가 돼서 이걸 해볼게요. 이게 일단 이렇게 상하지 않는 걸로 갖다 놓고 여기를 문 다음에 이 뒤를 살살 이렇게 했었었죠. 빠지죠? 보이는 거 위에서 얘를 일단 똘깍똘깍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똘깍똘깍 하는 거. 아주 전에는 힘을 줘서 막 해서 간신했는데 핵심은 얘와 얘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케이. 자, 일단 빠지고 났고 이렇게 배터리가 지금 이슈죠. 그러니까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배터리가 이슈인데 여기 녹이 슬었다. 물이 들어왔나? 그죠? 녹이 슬었는데? 이건 녹인데? 녹이 슬었어? 이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게 물이 샜나 봐. 자, 지금 이게 충전을 시도해 보겠는데 이러고 있어요. 원래 충전이 디디딩 돼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게 배터리가 이게 근데 녹이 슬은 게 아주 기분 나쁘고요. 커버고 이게 이제 소니 배터리인데 요거 지금 대용품 샀죠? 14500이라고 AA 사이즈 배터리죠? 이게 지금 여기 납땜이 돼 있어요, PCB에.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볼티지 한번 측정해서. 뭐 3.7V 원래 나와야 되는데 네거티브 여기가 네거티브고 이게 포지티브니까 3.7V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3.557? 3.57V 나오는데? 이거 배터리 문제가 아닌가 본데? 완전 정상 같은데 배터리는? 배터리가 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녹이 슬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방법은 다 분해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버튼인 것 같은데, 네, 버튼이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배터리가 여기에 기판에 용접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포지티브라고 써있네요, 여기 포지티브. 이게 포지티브 터미널 같은데? 얘가? 얘가 네거티브 터미널인가 보네. 여기 네거티브라고 써있죠. 근데 니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옆에 돼 있네. 이거 걱정이네. 녹이 슬었는데 사실 이 녹슨 게 이게 왜 녹슬었냐 근데 지금 얘는 안 되는 게 얘가 녹슬어 있죠? 물이 들어왔나? 지금 촬영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드가 찢어졌네 여기.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요 와이어가. 그래서 시그널 두개 라인이 나가는데 그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여기가 왜 찢어졌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빼볼까 이거? 오케이. 한번 이렇게 빼보면 빠지네. 찢어진 건가? 찢어진 거
때리는 거죠. 빠졌습니다. 쭉 빠졌죠. 쏙. 이 포지티브 쪽은 빠졌어. 이렇게. 이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려. 들린다는 건 여기 빠졌다는 뜻이고, 네거티브 쪽은 이거 조금 많이 있는데. 어휴. 쏙 봤어. 쏙 봤어. 보이세요? 구멍. 와. 이거 빼면 뒤 빠질 것 같은데. 빠졌죠? 지금 보니까 여기도 이게 여기도 떨어졌네. 스파델딩이. 이렇게 빼야 되네. 구멍 뽕 나고 여기 구멍 뽕 날 때까지 빼서. 아, 그럼 이렇게 빠지네. 아. 그래서 이게 스팟 웰딩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미 스팟이 이상해서 이거 나중에 쓰려면 이게 필요한데. 에이. 그럼 이거 다시 접합을 해놔야 되네. 이게 접속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녹슬었으니 이게 뭐 접속이 좋겠어요? 일단 이 방향으로 스팟 웰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팟 웰딩이 안 되니까 납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납땜? 좀 나을 것 같아요. 그치? 여기다 다 비켜. 잘 붙은 거는 같은데 이번엔. 하, 납땜으로 붙이기 엄청 어렵네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도 어떻게 껴요? 여기다 딱 껴야 되는데. 그죠? 포지티브 네거티브인데. 네, 부드러워져. 부드러워. 이렇게 하면 동작해. 아까 사인이 잘못됐던 거. 골라지잖아요. 아. 아, 저건 안 됐으니까. 신기하다. 지금 이제 여기가 네거티브고 포지티브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동작을 해요. 이렇게. 동작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죠. 이거 배터리도 정상인데, 아까 여기에 녹이 슬어서 그 전기가 안 통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왔죠. 그리고 지금 여기 깨진 게 이슈인데, 이 깨진 것 때문에 아마 충전은 안 될 것 같은데, 옛날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게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를 다시 집어넣어서 조립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뭐 여기 끊어진 건 다 다시 여기는 다 이제 막 끊어지고 그랬는데 이거 다시 납땜으로 살리면 되고, 동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 보면. 문제는 이제 이거 수리한 이 배터리를 이 홈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거 홈이 너무 좁아서 공간이 날까 모르겠어요. 이게 저기다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이게 저기 딱 성공해서 저쪽으로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세게. 됐어. 포지티브 마이너스가 연결이 됐어요. 이게 납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이걸 배터리를 끼려면 저기다 홈이 탁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에 홈이 있고, 이쪽 홈에 와 있나 모르겠네. 안 보여. 포지티브는 와서 닿은 것 같아, 이게. 확 세게 누르면 이제 들어올 텐데,
들어왔어. 불집 튀어나왔어요. 들어왔어. 여기도 들어왔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우후우. 자, 충전도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황당하네요. 결국은 배터리 스팟이 잘못돼서 그런 거였는데, 충전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다시 조립. 앞에 조금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납땜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게 됐다. 됐어. 됐어. 자, 이게 되는지가 중요해. 됐어. 오 마이 갓. 아, 이게 참 황당하네요. 이게 배터리가 약해서 됐던 건데, 뭐 하여튼 방법은 모르지만,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다. 왔고, 충전은 이렇게 돼서 그냥 전기적으로 될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키죠. 쓸 수만 있으면 뭐 되는 거지. 어떡할 거야?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되잖아. 자, 수리 성공. 이상 소니케어 문제 되시는 분은 참고하셔서 한번 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